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스트 따 상상 상을 이뤄냈습니다. 아, 메타버스 이게 꺼질 듯 꺼질 듯 꺼지지 않는데요. 과연 그 성장세 어디까지 갈지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 맥스트가 뭐 끝없이 질주를 하는 듯한 풀릿 상한가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뭐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월요일에 어제 한번 상한가가 잠깐 풀렸었고 거래량이 분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변곡점이 과연 생길지 안 생길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이길래 이렇게 뜨거운지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낯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고 또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7월 초서부터니까 7월 초부터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대중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 발표를 보면 2020년까지 약 11조까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지금 한 2조 정도 되는데 이게 11조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들 뭐 은행 광고, TV 광고 보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춤을 추고 길거리 춤추는 젊은 여성의 그 모습이 나온 게 그게 바로 메타버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뭐 일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들 때도 우리 또 그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설계하는 데 있어서 VR을 쓰고 자동차를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바퀴를 뗐다 붙였다 하는 뭐 이런 것들 가상 현실들을 이제 감안하게 된다라면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사이에 5배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다시 또 메타버스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맥스트가 또 불을 한번 질렀어요. 그렇죠? 맥스트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고요.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격적으로 그렇죠? 거기까지 짚어주세요. 일단 맥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불을 질렀습니다. 네. 정말 따, 상, 상, 상. 세 번. 오늘까지 치면 상이 한 번 더 붙는 거죠. 그런 날일까요? 모르죠. 일단 뭐 오늘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상한가를 치고 변동성이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서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에서 변동성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되는데 맥스트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많이 거론됐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연관성이 높은 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체라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에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AR 업체이고 이게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산업 현장에서 가상 시뮬레이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상 공간에서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이런 메타버스가 쓰이게 된다라면 그전에는 뭐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시제품을 만들고 이 시제품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메타버스로 이걸 구현하게 된다라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재 쓰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연관성을 따지게 된다라면 그나마 가장 강력한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말씀처럼 기업들이 계속해서 활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게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뭐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현재 지금 계속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나아갈 바를 메타버스에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접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성과도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 이런 새로운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 이걸 뭐 한마디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한글로 옮기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뭐 그런 건데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면 가상, 증강,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추세로 간다라는 거죠. 요즘 MZ세대보다 그 아래 세대들은 뭐 더 어린 세대들 지금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도 PC상에서 맞아요.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태블릿을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죠. 그들이 이제 주 소비층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저만 하더라도 키오스크 이용하는데도 좀 곤란한데 벌써 이제 젊은 세대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세대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이 미리 이제부터 이런 산업이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맥스도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고 일단 오늘 변동성이 시작되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맥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잠깐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인가요? 그렇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맥스 같은 경우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락 물량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서 서너 달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그다음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은 넥스트 소비자들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또 정부가 힘을 주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는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것들이죠.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다양한 규범들을 조금 고쳐주는 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규범들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인식,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중요하죠. 상호 포용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정보 누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만 어느 정도 디지털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서서히 아무래도 이것은 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지금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이런 자금력이 지금 메타버스를 끌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뭐 기기나 플랫폼을 넘어서 버추얼 스튜디오 쪽에서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이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게 어떤 회사는 아니고요. 어떤 그러니까 가상의 스튜디오. 지금 저희들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스튜디오의 형태고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춤을 추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뭐 여름이니까 뭐 해변가에서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버추얼 스튜디오 형태일 뿐인데 나중에는 이런 것 없이 그냥 PC 한 대가 모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차세대에 대한 것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은 앞으로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김나은 캐스터가 어떤 종목들을 엮어서 준비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편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 상반기 화두는 단연 메타버스죠. 특히나 맥스트의 따 상상상 기록으로 메타버스 열풍은 하반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관련주들을 본 만큼 이번에는 이 온라인 가상활동이 늘어나게 된다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안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오링크입니다. 파이오링크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와 웹 방화벽 회사입니다. 국내 ADC, 즉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 시장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개발해서 자산 관리와 원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는 론스텍, 한일 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브링크 실적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주요 제품인 ADC와 보안 스위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의 증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증가 등으로 올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인프라, 컴퓨팅, 또 네트워크 등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효율화의 이점을 지닌 제품이죠. 팝콘 HCI를 출시하면서 HCI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이오링크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어서 파수입니다. 파수는 세계 최초로 DRM, 즉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상용화한 데이터 보안 기업으로 2000년 삼성 SDS로부터 분사해서 설립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업, 정보 보호 컨설팅 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1200여 개 기업과 250만 명 이상이 이 파수의 DRM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 보안 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서 보호하는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의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의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은 2005년에 설립된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보안 관제, 보안 컨설팅, 스마트 시스템 등의 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보안 위협 탐지에서 위험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까지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안 관제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핵심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기술성 부분에서 타 업체들과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AI를 접목한 보안 관제 자동화 플랫폼을 완성하고 신개념 보안 솔루션 제품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신규 플랫폼 개발로 고객사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보안 시장 안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보안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보안주들을 엮어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 대표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또 약간 살짝 쉬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앞서도 언급을 좀 드렸고요. 몇몇 업체들, 물론 뭐 아직까지 이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몇몇 업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덱스터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덱스터라는 게 영화에서 보면 정말 그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호랑이를 영화에 들여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를 영화에 들여오게 된다라면 얼만큼 그 털까지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가 사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걸 구현하는 데 대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덱스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이언스 스텝 같은 경우 가상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위지 스튜디오가 영상 제작 분야에 있어서 또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과연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통합 솔루션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하나 모이고 여기서 또 발전하고 합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게 아직 시작 단계라서 내가 진입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고민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대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단계가 이미 됐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테마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생기면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오릅니다. 그때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메타버스를 공부하실 시기지 단순하게 고점이 얼마니까 지금 저점이 얼마라서 고점을 바라보고 매수하신다. 이런 단순한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메타버스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부 지원도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구축망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꼼꼼한 체크를 하시면서 이익단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현명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기술적인 네.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까지 숫자를 확인한 뒤에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뭐 종목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덱스터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기술력이 글로벌적인 기술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수 장치 같은 경우 우리가 혹시 그 중국몽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몇 년 전에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게 네. 완전히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 대한 어떤 애틋한 그런 게 있는 듯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그쪽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거 있는데 이 신화적인 거니까 이런 걸 우리 덱스터 기술로 표현을 해서 중국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영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한 뒤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정부에 대한 지원들 앞으로의 성장성 충분하니까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